지푸라기와 나뭇가지들이 짙은 녹조와 뒤범벅된 채 보알의 수면을 뒤덮고 있습니다. 해초처럼 물속을 가득 채운 녹조띠가 물감을 풀어놓은 듯 퍼져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축산부엔 폭염뿐 아니라 이렇게 쓰레기와 부유물질이 떠밀려오면서 지난주보다 12배 가까이 남조류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산강 축산부에는 40여일 만에 녹조주의보가 다시 발령됐습니다. 1ml당 남조류 세포수가 8만 3천 개에 달해 녹조주의보 기준치의 8배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영산강으로 물로 농사를 짓는단 말이요. 물이 노래강이 파란 물이 와요. 그래 심해 요즘에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축산부에 수문을 열어 초당 30톤의 강물을 방류하고 부유물질 제거 작업 등에 나섰습니다. 녹조 저감을 위하여 현재 그 수류 확산 설비를 23개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부유물은 수거선 및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매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당분간 큰 비 소식도 없어 녹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KBC 이준호입니다.